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법 투쟁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자,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하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 지난번에 간호법 집회가 열렸는데 지난 12일 열린 간호사협회 집회에 참석한 간호대학교 학생들이 자, 이 본인들이 학교에서 식비 5만 원을 주더라라고 하면서 그 블로그에 올린 게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돈 받고 참석했다 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청년 의사 뭐 등등 해서 간호법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청년 의사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게 폭로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그리고 간호법 뒤에는 바로 민노총 같은 이런 단체들이 있다. 자, 간호법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 단체가 바로 민노총과 민주당과 그리고 대한간호사협회라고 하는데 이들이 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걸까 하는 이야기는 자, 이게 대구신문의 칼럼, 의사 칼럼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의사 또는 여기 의사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호법 통과 관련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선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2023년 국제 간호사의 날 축하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 국제 간호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이날 행사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골기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인원만 경찰 수사하느라도 3만여 명, 자, 이 간호사협회 수사하느라 10만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간호대생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통해서 학생 동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학생은 시험 기간인데도 학교에서 간호법 집회에 참석하라고 하면서 서울에 갔다 오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식비로 지원했다면서 5만원권을 친구들과 함께 들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서울까지 대절한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생은 처음에는 시험 기간에 서울까지 보내나 싶었다라고 하면서도 집회에 참석해서는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집회 모습이 담긴 사진도 여러 장 올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해당 대학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준 적은 없다. 자, 학생들에게 식비로 지급된 돈은 간호사협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간호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준 것이다.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간호사협회에서 지급한 것이고 간호대학교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준 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돈을 받은 사진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로그에 올린 건데 여기 보면 집회 사진, 집회 사진 밑에 돈 받는 사진 5만 원을 찍어 가지고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자, 이거 자랑삼아 올렸는데 이게 돈 받고 집회 참석했다 하는 겁니다. 이날 간호사협회가 추정하기에는 한 3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경찰 수사는 3만 명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간호사협회는 10만 명이 왔다. 그 대대적으로 와서 이제 이 간호법에 반대한다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시험 기간인데 서울을 가라고 하는 우리 학교 이유는 간호법 집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올린 겁니다. 자, 간호법 집회 학생 동원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간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로 진행했던 2022년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할 대학생들에게 봉사 점수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간호사협회는 대학생 모집 신청서에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VMD라고 하는데 여기에 계정 아이디를 작성하라고 했지만 봉사활동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간호대에서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쿠폰이나 간식을 제공하고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논란이 불거지자 간호사협회는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 주변 정리 또는 뭐 홍보 등의 점수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인정관리 시스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정관리 시스템 아이디를 기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추후
행사장 안내와 진행 도우미 봉사자로 분류하겠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지금 보면 이런 돈은 거기에 따른 돈 지급까지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의료법에 이렇게 간호사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민노총도 들어있고 민주당도 들어있고 대한간호사협회가 들어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거기 간호사들의 이익단체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왜 민노총과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자, 이 대구의사회 부회장인 이상호 이 경북대학교 연합외과원장 경대연합외과원장이라고 합니다. 이상호 의사의 칼럼이 있습니다. 기고문.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법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의료기관과 병렬적으로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서만 행해져야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규정상으로 보면은 단독 개원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사회라는 병렬적 용어로 의료행위 규정이 아주 모호한 간호행위를 통해서 돌봄센터 등의 이름으로 개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벌써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간호법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센터들의 구성원들을 조합원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세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라고 이상호 의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무상급식 논란이 한참 심화됐을 당시에 민노총은 뒤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민노총과 연계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연합, 이거 일명 급식 노조라고 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연합, 급식 노조인데 지금 35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세력 확장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간호법은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것이다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패스트트랙 입법이 전혀 필요 없는 간호법을 통과시켜서 사회 혼란을 야기할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게 만들어서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고 세 번째는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이용해서 탄핵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함에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을 잘 모르는 재정이 투입되는 큰 돈이 되는 사업의 독점적인 선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의료정책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용익, 과거 대한민국의 의료를 혼란에 빠뜨렸던 주범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를 유발한 사람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권 포퓰리즘의 최고봉인 의료정책, 말하자면 문재인 케어의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 김용익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야권의 전 현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민 돌봄보장 실현이라는 허울로서 돌봄과 미래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2022년 9월 달에 창립했고 본인 김용익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원 양성과 민주당 살림에 큰 도움을 줄 재단이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협회, 간호사협회의 입장에서 보면 돌봄 사업을 시초로 개원이 가능해지면 당연히 독자적인 사업 모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간호사의 가치가 더 올라가서 실질적 위상 강화가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간호를 독점해서 그 외의 직역, 특히 간호조무사나 임상병리사 또는 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우위에 서게 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게 되면 현재의 수가체계로 간호사의 업무는 더욱더 가중될 것인데 이런 문제점은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간호사협회의 대목격인 신경림 전 간호사협회 회장은 간협회장을 4번이나 맡았고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실 간호사의 사실전 업무보다는 대학 교수 출신 정치인으로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험한 미국식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분담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체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가나 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많아서 불가능한 과제다. 억지로 도입할 경우는
더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의사협회와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인데, 그러나 지금 간호사법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정책적 헤게모니를 이 민주당과 민노총이 가져가고 있는 악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주 큰 기로에 서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앞으로 준법 투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말하자면 봉합될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 현장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서비스 질, 향,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지금 간호사법 뒤에는 민노총이 있다. 그들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연합, 여기 연계된 이런 학교가 있는데, 여기도 민노총이 세력할 수 있는 큰 공원이 되고 있다. 확장을, 세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자, 민노총이 지금 그 간호사들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단체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도 관계되어 있고, 간호사협회는 뭐 직접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가 있어서 지금 민주당과 민노총에서 이 간호사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간호사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미 통과됐습니다만은, 그 전에 각 간호사 학회를 중심으로, 이 학교에서 돈을 줬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밝혔는데, 그러나 그 학교에서는 주장하기를 학회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갖다 오라고 차비를 준 거다, 뭐 식비를 준 거다, 이렇게 해서 이 5만 원권을 줬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뭔가 이 조직끼리 큰 충돌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돈이 뿌려지고, 그리고 로비가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간호사와 의사만의 대결, 갈등, 뭐 이권 다툼이 아니라 그 밑에는 뿌리 깊은 이권이 관계되어 있는 세력들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칼럼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청년 의사라는 매체에 통해서 올라온 간호사 집회 가라면서 학교에서 식비 5만 원을 지원해 줬다는 문제와, 그리고 이 간호사법 뒤에는 바로 민노총과 민주당과 대한 간호사협회가 있다고 하는 이상호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